주역적 책을 준비를 했고요. 그게 저희 주 메인이고요. 그리고 일반 진열되어 있는 책들은 일반인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책들로, 저희가 인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인문학 책들과 흔히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책들로, 접하기 쉬운 책들로 진열을 해놨습니다. 가장 좋아하는 책은 지금 들고 있는 이 연애자평이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은 이제 중국 원서예요. 중국이 이제 당나라 시대 이후에 송나라 시대 때 이제 음양오행과 이제 사주 명리로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앞길을 좀 제시해주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 좀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놓은 책인데요. 이 책을 보고 이제 고전을 보면서 이제 지금 현대에 적용해서 맞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상담도 하기 때문에 이 책을 가장 이제 좋아하는 책으로 뽑았죠. 1층은 서점이고 2층은 오셔서 편하게 차를 드실 수 있는 카페예요.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2층에서 책들을 쓰신 저자들과 만날 수 있는 북콘서트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저희 쪽 관련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기회, 특강 기회도 드릴 거고요. 2층 한 공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상담을 하고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이든 편하게 오셔서 편하게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꾸려가고 싶습니다. 서점은 그냥 편하게 오셔서 볼 수 있는 책들과, 그리고 북 앤 라이프라는 저희 이름 자체를 지을 때 책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면서 라이프 스토리라는 것처럼 인생을 사랑하는, 사람들의 사랑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공간으로 꾸미고 싶었어요. 저희 부부가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한 만큼 많은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상담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